야자수 모양의 거대한 인공섬과 세계 최고의 호텔, 각양각색의 화려한 휴양시설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도시 두바이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마법의 도시, 거대한 거품의 파산 도시라는 양면적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로 대표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특히 1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건설업계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그곳에 두바이처럼 거대한 인공섬이 생기고 그 위에 세계 최대 수준의 레저 관광 도시가 지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만 먹는 317조란 돈이 투입되는 지상 최대의 메가 프로젝트라면 말입니다. 영종대교를 건너 20여 분.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기대로 들썩였던 섬이 있다. 섬의 이름은 용유도와 무의도. 그런데 웬일인지 이 섬마을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주택이며 건물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다. 지나가는 동네 주민을 만나봤다. 아, 이 동네 사세요? 네. 지금 뭐 혹시 어디 갔다? 인천 법원 앞에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파산 신고 내려요. 파산 신고요? 네. 어차피 집은 다 경매 넘어가고, 예. 뭐 농협에서는 잠깐만 돈 달라고 그러고, 차라리 그냥 경매 붙여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지금 해서 재산도 이제 뭐 어차피 건질 것도 없고, 맨날 조그만 땅도 팔아서 이자만 내다 팔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게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아, 선생님도 여기 지금 땅이 많았댔죠. 한 천, 한 몇백 평이 됐죠. 근데 그걸 다 조금 조그만 걸 다 이자 내느라고 농협에 9억에서 10억 돼요. 이자에 막 죽는 거예요. 천여 평 되던 땅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 이미 처분한 지 오래. 아,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네요. 네, 네, 낙찰된 거죠. 딴 사람이 받은 거죠. 게다가 하나 남은 2층 집마저 한창 때 시가의 반토막 값으로 경매 처분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1, 2층 다. 이게 경제청 들어서부터요. 아주 사람 잡는 경제청이에요. 주민 대부분이 낚시꾼과 관광객을 상대하거나 농사를 업으로 삼아 살고 있던 곳. 이 섬 용유도와 그 바로 옆 무의도는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일체화되고 스마트한 건축 구조물로서 도시 규모를 마카오 3배가 넘는 79.5 제곱킬로미터로 건설하고 도시의 11개의 특급 호텔을 비롯해 최고 시설의 카지노, 국제 비즈니스 허브를 갖춘 세계 최대의 문화 관광 업무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 우리는 이 도시를 ACT라고 명명했습니다. 완전히 들떴지. 솔직하게. 그렇죠.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로다 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천지가 개벽했다. 이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관해서 하는 얘기를 안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용유도와 무의도를 대상으로 관광 레저 복합 도시를 세운다는 메가 프로젝트 8시티. 그 역사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세계적 호텔 체인으로 알려진 캠핀스키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비 80조 원대 규모의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르도록 사업 자본금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다. 용유 무의 지역 국제 뭐 관광단지 개발한다 그랬는데 캠핀스키 본사에도 확인도 안 되는 캠핀스키 그 코리아 자회사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믿고 외자 위치한다고 확 폰만 잡고 MOU 찍 뭐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된 게 있습니까? 매섭게 몰아붙이던 송영길 후보는 새 시장에 당선된다. 그런데 송 시장은 의외의 행보에 나서게 된다.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협약 해지 위기까지 몰렸던 캠핀스키사와 다시 사업 파트너로서 손을 잡겠다는 것. 그 후 2012년 10월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대대적인 마스터 플랜까지 발표했다.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인 그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면서 안상수 전 시장이 사업을 구상했던 용유 무의도를 거점으로 팔자 모양의 해수면을 매립해 사업을 더 키우겠다는 것. 사업비만도 317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다. 7년간 두 명의 시장을 거치며 추진된 메가 프로젝트. 하지만 지난해 8월
317조 원 개발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실체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을 적시하여 2007년 7월 25일 체결한 기존 허가문 불가피하게 해제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상 최대의 개발 계획 구상이 휩쓸고 간 자리.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됐다 사라졌지만 허망해진 청사진은 섬 전체의 모습을 확 바꿔놨다. 마을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은 텅 빈 건물들 모두 그 7년 새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들이다. 아 그때는 뭐 경제 자유구청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집가 올라가고 집가가 올라가면서 개발이 꼭 되는 줄만 알고 집들을 많이 진 거예요. 남들은 다 오는데 옆에서 그 뭐 병신이다 뭐 저쪽이다 그런 바람에들 다 온 거예요. 하나도 여기 안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뭐 월정이 농사 짓던 것들 다 쓸어먹고. 사정은 용의도 옆 무의도도 마찬가지. 옆집에서 짓는다는데 나라고 안 지을 이유가 없었다. 당장은 가진 돈이 없으니 너도나도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집이 딱 하나 있어. 내가 또 13년 전에 들어올 때 뭐 옆에 부동산 아일랜드라고 파란간판 있는 집 하나만 있고 다 논쟁이게 다. 여기 사람들이 그 둘이서 트랙터 갖고 논 농사를 치면서 배농사. 네. 뭐 사람들 이게 다 이거 깡통집들이 다 있나. 사람도 안 살아. 그러니까 저 빚내서 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경매에 좀 넘어가고 경매 나온 것도 여러분들. 농협에서 그때는 농협에서 서로 대출해 주려고 난리 났으니까. 농협도 믿었지 여기. 네.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대출금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용유 무의 지역 내 금융기관을 찾아가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봤다. 글쎄 뭐 우리는 우리 지정 것만 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지정. 예, 저희는 뭐 한 900억 가량. 네, 예, 여기 지정해서. 네. 열어야 돼. 또 다른 금융기관. 아니 뭐 이. 한 300건에 한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400억이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죠. 대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네. 이제 당시 땅이나 집만 있으면 아무나 대출을 해줬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뭐 개인의 재무나 신용도는 보지 않고 다 대출을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뭘 믿고? 이렇게. 담보만 믿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대출을 나갈 때 규정이 바뀌어서 상환능력도 보지만 2006년도 7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예. 무섭게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최근 몇 년 새 삶 전체가 180도 변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취재 중 눈에 띈 해수욕장 옆 비닐하우스. 좁은 공간에 살림살이들이 가득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예. 누구? 아, 어머니 사세요? 예. 장시간 설득 끝에 사정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집이 저희가 시드니가 우리 집이었는데 다 비쳐서 경매를 다 넘어갔더라고요. 아, 저기 보이는 거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펜션 두 채의 소유주였지만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한 끝에 전부 날리게 됐다는 것. 10억이 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자를 갚다 못 갚으니까 어떻게 갔어요. 못 갚으니까 이자가 이자 붙어서 그래서 많아지니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없어진 거지. 순식간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살던 곳을 경매로 넘기고 이곳으로 짐을 옮긴 지 이제 한 달. 이 하우스마저도 아는 이웃의 땅을 잠시 빌려 가까스로 지어놓은 것이라 한다.
이 또한 불법 건축물이라 수차례 철거 경고까지 드는 상태. 그럼 그 전에 땅이 얼마 정도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땅이 여기 본트백이니까 많았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때문에 이웃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다는 임신의 가족.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 다 짓는 건물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권이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냐 내가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저씨가 하토를 해야 술을 먹어.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빚에 지우쳐갖고 이렇게 된 거야 빚에. 뭐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니까 집집만선 그 빚진 거라니까요. 317조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세계가 놀랄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인천시. 시에서 높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이라 하니 그저 믿었던 임선혜 씨. 가장 엉망스러냐고? 네. 엉망스러운 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지. 뭐가 엉망스러워.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겠지. 남들은 이렇게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됐겠지. 사업이 7년이나 미뤄지고 있던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곧 보상이 될 거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07년 사업 구상을 발표했던 안상수 전 시장이 주민 대표들과 직접 만나 보상 약속을 했다는 것. 보상해 준다는 말도 있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현장 번호 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가진 땅값에 대해 2009년 5월까지 일괄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걸 하고 직접 안상수 시장께서 그때 당시 네, 서명하시고 서명까지 하고 그 밑에는 주무국장께서 서명을 하시고 네. 그런데 안 전 시장이 주민들에게 건넨 협약서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공개하면 무효라고 써 있네요. 이건 네. 누가 쓴 겁니까? 시장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걸 뭐 누구한테 공개? 아, 그냥 자기하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서류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라.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들 위해서 보상 다 해주고 지었고 아까 말씀드린 구두루건 얘기를 했죠. 아파트도 하나씩 해서 만들어 줄 것이고 500억에 대한 그 복리후생 기금도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일가리 창출도 해주고 아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이 없었죠. 어디다 알리지도 못하게 주민들을 구속했던 시장님의 약속. 게다가 시장이 바뀌고 317조 더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인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법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도장 찍어주면 일반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뭔가 시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해도 되나? 안 되죠. 책임을 어떠한 형태건 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공익사업법이라고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굳이 이제 이거는 뭐 한번 따져본다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망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메가 프로젝트의 무산은 투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삶까지 힘겹게 했다고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가스를 쓰시는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지역 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안 시집 와서 곧바로 집을 짓고 간단한 개보수만 하며 여기서 65년간 살아왔다는 윤 할머니 댁. 이게 뭐예요? 수돗물인데 네. 지금 강물 가지고 물이 안 와서 못 먹어. 수돗물은요? 수도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여기. 수도도 안 들어와요? 수도가 유지해서 먹어요. 개발 예정지로 묶여진 뒤부터는 지역 내 수도 설비 시설이 일단 정지돼 아직까지도 우물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이 낡아지고 벽이 갈라져도 남들처럼 개발붐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다못해 작은 창고 하나를 집 한 켠에 세우려 해도 매년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현실. 농사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다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잖아. 이걸 지었다고 또 돈을? 네, 이거 지었다고 돈을 내고. 강제금 물어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인 후 지난 10년간 용유 무의도 주민들에게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19억여 원.
하지만 할머니에겐 지금 이행 강제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나큰 억울함이 있다고 합니다. 8개월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여인 윤 할머니. 그냥 살 맛이 안 나. 살 맛이 안 나니까 중화 세금을 내. 세금 생각해봐요. 우리가 15억이 어디서 나와. 시골에 그 땅이. 5천만 원도 못 만져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15억을 어디서 나와. 어디서 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살 맛이 안 난다니까. 에이. 정부에서 땅 사줘서 땅 사줘서 우리가 도지로 먹고 사는 때면 또 몰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농사 땅 장만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장만해가지고 살던 건데 아니 세금을 그렇게 많이 때리는 수가 어디가 있단 말이야. 그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하나일 거야. 이런 놈의 나라는. 대규모 개발구역에 묶인 전후 농지의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뛰더니 사업이 좌초된 지난해 27만 2천 원까지 올랐다는 것. 그 시기에 사별 후 남편이 남기고 간 농지 6천 평을 증여받는데 그 증여세가 15억 원이나 된다는 것. 71년에 지은 집에서 그대로 살아왔고 남들처럼 농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큰 보상금을 탈 욕심도 없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윤 할머니. 그때는 개발되기 전에는 그저 한 5-6만 원씩 평당. 그랬는데 지금은 N만 원은 7-80만 원씩 되지. 아, 그냥 꽁충 뛰어버렸네. 그 개발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이 15억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땅이 어떻게 거래는 돼요? 있어요? 없지. 땅을 팔려지 그럼 팔 수가 없어. 땅만 팔 수만 있으면은 팔아서 세금을 내갔는데 땅을 팔 수가 지금 나와서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팔지도 못하지? 세금은 못 내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경매로 땅이 넘어간다고 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할머니. 그래, 지금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지금. 그래서 10억이라는 거는 5년 안으로다가 어떻게 5년까지 그 다 해서 갚아야 될 텐데 5년 동안 뭐해서 나 살 길도 없는데. 대규모 도시개발 예정지로 수용되기 전에는 공기 좋고 물 좋은 평온하고 살기 좋던 섬마을. 이곳에 세계인을 놀라게 할 꿈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공언했던 사람들. 그들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상처투성이로 남겨진 주민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두 명의 전 시장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은 건 한 명이었다. 아, 네. 그 송영길 시장님이세요? 네, 누구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때 이제 그 ACT인가요? 사업이 이제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셨었나요, 시장님? 아니, 그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인터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시장님 하나만 그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주민들에게 좀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아니, 그 말조차도 네. 생각해 주세요. 이게 무거운 수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무산은 그럼 누구 책임이 클까요?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해 보시고 그 청년한테 물어보시죠. 네. 317조 규모의 사업을 벌인다던 ACT는 왜 초기 자본금 증자조차 실패했을까? 정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일까? 아닙니다. 아니. 네. 일단 저희는 2013년 7월 31일 날이야. 그 경제청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우리는 증자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나 경제청은 우리한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를 그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 두바이 인근 도시의 땅으로 현물 증자를 마쳤다는 것. 그런데 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ACT 측에서 자본금을 증자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을 무산시켰는지 궁금했다. 출전 400억 원 현물 축자 입증 서류는 네. 두바이에 있는 미등기 토지로서 사실상 그 실제 등기 서류가 증자 서류가 아닌 그 출자하겠다는 향후 계획만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ACT 측에서 4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내놓은 땅은 등기도 미처 안 된 토지였던 것이다. 여기 있고 이 금액. 그럼 이 금액 환산은 어떻게 한 건데요? 저희는 전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죠. 뭐 땅이 얼마짜리. 아, 이걸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아이, 그건 뭐 확인할 기회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기회 조건이 아닌데 왜 두바이에 듣기도 안 된 땅을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는 증자 현상 못했어요. 돈 못 갖고 왔어요. 그러나 못 갖고 오기에 내막적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감히 그 어려움을 외부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저기 자본금도 또 깨졌어요. 그리고 계속 해외 투자자가 경제청에 방문을 하면 ACT는 사기꾼이야. 캠핑스키 사기꾼이야.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항상 어리둥절해요. 하나가 저희는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금이 모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무산시킨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오는 8월 4일자로 용유도와 무의도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시키겠다는 입장. 그럼 이분들의 이 보상이나 이 대책 마련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아, 저희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아까 TF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사실 그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떤 그 주민 입장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 각종 판례라든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또 관련 법률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죠. 안상수,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사업 성공을 공언했던 두 전 시장이 떠난 자리엔 빚더미에 오르고 세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만 남았습니다. 시장들이야 왔다 가면 그만이라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하소연을 이젠 어디다 대고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거품처럼 부풀려진 장밋빛 단상이 다시 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 거품을 만들어낸 사람들 역시 주민들 곁에서 사라진 개발 사업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메가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세간에 이목이 쏠렸었던 기자회견은 정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보다도 돈 없는 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너 나 빚쟁이 만들었지? 니네도 한번 사업이야. 한번 조직을 만들어줄게. 평생. 대규모 개발 사업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다는 사람들. 자신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했다. 지네들이 넣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 3년 동안 묶어놓고 지네 개인 이익 차리기 위해서 주민 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시대의 사기꾼 같은 새끼들. 그날로부터 4년 뒤 2014년 7월 서울 한복판 이들이 살아왔다는 동네를 찾았다. 이 동네에서만 30년 가까이 업종을 바꿔가며 장사를 했다는 주인. 네, 2000년에서 27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진짜 이렇게 비참해 보긴 처음이에요 지금. 네? 세상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가 살던 집이 집에서 쫄려가 쫄려났어. 방마가 전부 이렇게 해놨어.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쥐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4월 4일 날 냉장고 한번 보라고.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냐고 지금. 응? 이게 지금 이게 장사하는 집이 장사냐고. 월세가 밀려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됐다고 했다. 전기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밥은 먹고 살았잖아.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응? 세상에 촛불을 켜고 다 사는 적 있다니까. 작년 6월 달에 이게 2013년 6월 달에 얘들 시골 가도 이렇게 안 살아 지금. 내 그 집에서 못 살고 지금 쫓겨나온 거야 지금. 얘 15년 2개월 살았어요 내가. 지금도 가게 뻔히 나오면 돈 10원 한 장 못 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 데가 없으니 그냥 여기 나오는 거야. 나 돈 10원 한 장 못 벌어요. 자, 내 카드를 이만큼 찍었던 사람이야. 응? 아, 어? 그 당시에. 그 당시 아니고 2008년 10년까지만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옛날에 필요 없고 옛날에 이거 훨씬 잘 됐지. 그렇지만 우리는 카드를 받지 않았죠.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비는 방이 없어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렸다는 노래방. 이렇게 된 건 모두 망가진 지역개발 사업 때문이라고 했다. 완전 헛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했고 정책적으로 잘못했으면 시민을 책임질 줄 알아야지. 동네를 다 흔들어 놓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 서부이촌동. 하지만 그 별칭이 무색했다. 그러다 2007년 단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이라는 개발 계획이 세워졌었다.
개방적인 비전과 미래가 공존하는 수도 서울의 정점 용산이 세계의 그 어느 도시도 감히 꿈꿔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최고 150층, 60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 시설과 다양한 문화 상업 시설, 고품격 주거 시설을 갖춘 명품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는 메가 프로젝트였다. 한강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용산을 명품 수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용산 국제 업무지구 프로젝트. 사업비 규모만도 31조 원이라고 했다. 2007년 당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대 공약이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한창이던 시기. 오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서부이촌동 한강변 아파트들을 밀어버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부이촌동을 내륙항구로 바꿔 용산을 세계적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이제 워낙에 대규모 사업이고 상징성이 크고 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제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착수되자마자 한 1년 뒤에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사업 부지를 확장을 하게 되죠. 당초 용산 개발 사업은 코레일의 철도 정비창 부지만을 그 대상으로 놓고 구성되어 오던 것.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던 오 전 시장이 적극 개입하면서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통합 개발 계획에 수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7년간 시간만 끌다 지난해 10월 최종적으로 해체됐다. 코레일, SH공사, 삼성물산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결국 문제는 예상대로 모이지 않았던 돈이었다. 30조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 콘소시엄에서 마련한 자본금은 1조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PF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의 한 15 내지 20% 정도를 그 출발 당시의 어떤 그 자본금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7년간 개발 사업에 묶였던 서부 이촌동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고 한다. 사람 발길이 뚝 끊어졌다는 것이다. 서부 이촌동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몰락했다. 이곳은 서부 이촌동에서 그 맛을 자랑하던 중국 음식점이었다. 하루 150만 원 매출쯤은 문제없던 곳이라고 했다. 제작진은 창고를 개조해 중국집을 새로 열었다는 주인을 수소문했다. 개발 지역으로 묶인 후부터 왜 장사가 안 됐던 걸까? 이 안에 그 우편 뒷등도 있었지, 한솔등도 있었지, 뭐 전기창이 있었지, 한 2천 명 이상 있었어요. 일하시는 분? 그럼, 뭐 한 4천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거도 그러면 이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주 고객이었던 근방의 사업체들이 개발 사업으로 미리 자리를 옮겨가면서 당연히 상권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왜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 있으라는 얘기예요. 당신. 아, 이 동. 이... 예, 여기 이 자리 현장 그거 할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아, 그때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동을 못. 아, 그래서 이동 못한 사람이 저거 맞죠.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대체 상가에 입주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때 아예 여기 밭했을 때 우리는 입주권도 뭐고 필요 없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낚아버렸으면 제한당에 우리가 딱 치워버리고 그냥 그만 나버렸지. 입주권을 볼모로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7년이나 시간을 끌다 그대로 사업을 무산시켰다는 얘기. 주민들 갖다가 병을 그냥 생으로 매장시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생매장시킨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우리 삶을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소파가 시켜놓은 거야.
거의 삶 자체를. 너 진짜 오죽하면 살다 살다 못 살면 내가. 아니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 안돼요 지금. 지금 극단적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참느라고 죽겠거든요 지금 진짜로. 내 서울시 가서 진짜 내가 헤딩하고 이제 또 한 번 헤딩하고 나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야. 진짜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다녀. 이제 어느 날 한순간 가서 진짜 그냥 팍 받아버리려고. 피해를 입은 건 동네 상인들만이 아니었다. 지은 지 45년쯤 된 아파트. 2007년 당시 이곳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수년간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산 사업구역에 흡수되면서 마냥 7년을 허송세월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무더기로 빚더미에 올랐다고 한다. 사업이 어려워져 차라리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었다는 정희숙 씨네. 하지만 개발 사업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8월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에겐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을 사서 오는 사람들은 세금을 추적하겠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 집 사갖고 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서 들어올 사람이 없죠. 세금 추적까지 당하면서 올 사람이 없었죠. 집을 팔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매매가 안 되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빚도 좀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매매는 안 되니까 대출로 또 받게 돼서 받아서 또 이자를 내고 계속 이자에 이자를 물고 이자에 이자를 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7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얻어쓴 대출금만 해도 3억 원이 넘는다는 정 씨. 빈곤층으로 돼버렸다는 거. 팔려도 팔리지도 않지만 지금 팔아도 정말 어디 보증금도 하우스퍼가 이미 돼버려서 어려웠어요. 결국 경매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경매 건수를 보시면은 100건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경매가 1차에서 낙찰이 돼야 된다, 낙찰 안 되고. 2차에서 돼야 된다, 안 되고. 3차에서 안 되고. 4차에서 안 되고. 5차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값이 반동강 나는 게 아니죠. 반에. 진짜 뭐 재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대출했던 금액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적게 낙찰이 되니까 건질 게 한 푼도 없는 거죠. 정치권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강요됐던 장밋빛 환상. 그 환상이 물거품이 된 자리에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제 남은 게 이런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게 여기 들어와 산 죄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두 군데 특정 지역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13조 원을 들여 미국 브로드웨이 같은 테마파크를 갖추겠다던 영종 브로드웨이 프로젝트. 3조 원을 투입해 한국의 밀라노를 실현시키겠다던 밀라노 시티 사업. 모두 거창한 구호를 뒤로 한 채 무산됐다. 지자체들이 속속 발표하던 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들은 현재 대부분 무산되거나 답보 상태. 그런데도 선거철마다 대규모 개발 사업 공약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이 랜드마크였다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대권가도로 가려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랜드마크 사업들, 대형 사업들, 눈에 보이는 사업들, 생색내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투자 실패에 대한 폐해, 정책적 실패에 대한 폐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이 선거 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기가 되는 개발 사업들이 좀 진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사업을 무사히 끝마친 메가 프로젝트의 경우는 어떠할까? 예, 여기는 가든 파이브. 정말 굉장합니다. 네,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특구 가든 파이브. 대한민국 문화특구, 동남아 최대의 유통단지를 표방했던 가든파이브. 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의 메가 프로젝트였다. 네 차례나 개장이 미뤄진 끝에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 자리가 하는 분이
떨어져서 자살했던 경우입니다. 저쪽에서도 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하신 경우입니다. 입점했던 상인들이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개장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기 와서 얼마나 뭐 번역을 칠했으면 자살기까지도 했겠어.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이 한 10명 되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관리단에서 발표할 때 보면 여기 오고 참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 오고 무관한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자살을 해? 모든 게 서울시의 메가 프로젝트를 그대로 믿고 이끄는 대로 따라온 탓이라고 전했다. 다들 청계천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결국 여기 들어온 사람 대통령 말을 잘 듣고 아니면 시장 말 잘 듣고 여기 분양 받으러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천멸했어, 천멸. 바로 위, 2층으로 올라가 봤다. 동양 최대의 문화특구가 될 거라던 가든파이브. 놀랍게도 내부가 텅 비어있었다. 영업을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는지 상가별 구획조차 나눠지지 않은 채였다. 그나마 누군가가 입점했던 흔적이 남은 4층. 관리비가 미납돼 전기를 끊겠다는 경고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하겠어요. 여기서 술 먹고 담배 치고 막 소주병 넓어진 것도 있는데. 이 가든파이브 사업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희생시킨 것이고 희생은 결국은 그 관계되는 주민들이 이제 피해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계천 일대의 상인들을 한꺼번에 이주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구상해낸 프로젝트였다. 먹고 살 터전을 잃은 상인들에게 대체 이주 상가를 지어주겠다며 훗날을 염려 말라고 공언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을 직접 만나 안심시키기도 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시장 공부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오면 또 무슨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상황이 입장하시면 서울시장 입장하고 틀립니다. 서울시장님으로 계실 때 오늘 이야기한 거 우리 부부장님한테 그리하여 2008년 준공된 가든파이브. 하지만 이전 대통령과의 약속과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고 한다. 분양가부터 문제였다. 여기는 7평 정도를 7천만 원, 6-7천만 원이면 분양을 내가 받는다는데 이 꿈이 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7평에 한 6-7천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곳은 어딘가요? 서울시에서 그 이주 신청자들을 각 단체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고. 점포 하나당 6-7천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주할 때가 되니 무려 3억 원 선까지 분양가가 뛰어올랐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 3억 몇천이에요. 이런 영세업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3억 몇천씩을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눈물 나와요. 정말 폭 빠져서 말 못해.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도매 내봐야 돈 500원 남아. 500원 남아. 그거를 축적을 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3억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을 망설이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서울시는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옮기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처럼 분양을 권하기도 했다. 200만 가구 거대 상권의 중심, 아시아 최대의 유통상가가 탄생될 곳이라고 했다. 화물판에 어떻게 이 제가 뭐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제는 우리 재래시장 시스템은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앞으로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쇼핑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쇼핑몰 자체를 건설해 주겠다. 또 오프라인을 해 주겠다. 관광특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관광특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판매 구획을 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신발 종류는 리빙관 2, 3, 4층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다른 동이나 다른 층에서는 신발 판매를 금하겠다는 것이었다. 신발은 딱 이, 리빙관 2, 3, 4층에 딱 신발만 팔게 딱 돼 있어요. MD가. 다른 데는 신발 없어요. 아무데도 신발은 글자가 없고 그, 우리는 그걸 믿고 나 저희 임대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상가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내가 신발을 독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C에서 갖다 톡부톡 다 팔아버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앞으로 있어봐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딱 판정이 되는 거예요. SH공사는 가든5의 슬럼화를 막겠다며 개점 당시 라이프관 1층부터 7층에 한 백화점을 입점시켰다. 분양 당시 신발을 독점으로 팔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가든5의 백화점 신발 매장. 중저가 상품으로 고객층을 공략하는 아울렛 영업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신발은 몇 켤레씩 골라 계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 같은 시각 청계천 상인들이 분양을 받은 리빙관 4층 신발 매장은 장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 리 없었다. 같은 가격대의 상품을 두고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리는 것은 애초부터 당연했다. 신발을 NC에 팔게 하려면 왜 우리를 분양을 했냐. 제가 빨리 빼라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 넣은 게요. 백화점상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처음 우리한테 약속했던 게 다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 힘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만큼 갖고 놀아보냔 말이에요. 서울시장과 SH공사가 했던 약속만 믿고 턱없이 뛴 분양금에 입점을 했던 상인들. 당초 약속보다 5배가량 높아진 분양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개 대출을 받아 들어왔다고 한다. 그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자 뭐 까먹었죠. 예. 근데 저뿐이 아니고 여기 상인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양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당장 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내가 과연 거꾸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무엇을 그 어떠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피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어.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럼 결국은 이 서울시 말을 믿은 바보들만 이게 온 거예요. 바보들만, 나 죽을 사람만. 왜냐면 불나방이 불에 들어갈 때 죽을 줄, 분명히 죽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다 불나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상인들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수개월째 밀리면서 가든5 측으로부터 대부분 명도 집행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상인들은 대략 170명에 이른다고도 전했다. 2003년 청계천 복원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10년 동안 서울시의 방침대로, 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살아온 시민들이다. 작년 13년 9월 30일에 가게가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은행 이자를 3개월 연체되니까 이제 압류 공매 처분 한다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힘이 없습니다. 은행은 냉정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청계천에 너 흘린다. 흘리기 때문에 이주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라. 저는 그 말만 참 순진하게 믿었죠. 앞으로 지금 이 서울 앞으로 정책 당국 시 그 반대로 가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진하게 믿고 따라서 와서 영업을 하고 한 사람들은 폐가 망신당했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세월호 희생자들과 비슷하다.
제작진이 만난 청계천 상인의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결국은 공경에 빠지게 됐고, 그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의 중심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개발이었는지,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선장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